자, 기자님의 이야기를 좀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박해신님의 엄청난 또 팬심을 갖고 있는 우리 기자님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순위 결정할 때뭐 심사위원단 그리고 연예인 판정단 그리고 대국민 투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마지막에 이제 실시간 투표가 굉장히 당락에 좀 순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본인의 실력 대비 나는 왜 이렇게 투표를 받지 못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순간은 없었는지 그것부터 한번 우리 박해진 님부터 한번 답변 한번 해볼까요? 먼저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16년 차라서 노래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아이돌에게만 존재했던 게 팬덤이었어요.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히트곡을 갖고 있어야 뭔가 거기서 이제 인정받았던 그때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는 팬덤이 물론 다현이나 뭐 유진이 여기 계신 팬덤을 갖고 계신 분들 너무 부럽고 저도 갖고 싶은 마음 중에 하나인데 사실 현역 가왕을 통해서 제가 지금 팬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던 아마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현역 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팬덤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마이디 씨가 이제 팬덤 분들한테 이제 팬분들에게 굉장히 그 팬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노하우를 빨리 마이진 씨에게 전수를 또 받아야 될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제 우리 미성년자 우리 유진이나 다현이처럼 잘 제가 관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존에 원래 계셨던 팬들 분들도 계셨지만 앞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어떻게 이거를 보답을 해드려야 되고 그 팬분들을 더 어떻게 소중하게 모셔가면서 같이 갈수 있는 방향을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많이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마이진 씨의 답변을 한번 들어볼 텐데, 이번 현역 가왕을 통해서 정말 폭발적인 팬덤 증가세를 보이면서 아까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최종순위 2위에 이제 안착을 하게 되셨는데, 그 비결은 무엇인지 아까 좀 배우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실 저나 작가님들도 놀랬던 거는 제가 이렇게까지 확잘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하셨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왜냐면 가수는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좀 여성스러워야 된다라는 그래도 우리 한국의 정서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번에는 뭔가가 신선함이라는 게 제일 많이 추구됐던 것 같아요, 현역 가왕에서. 그래서 하필 또 그때 당시에 제가 불렀던 노래가 우리 국민분들에게 더 많이 가사나 이런 게좀 와닿지 않았나. 그래서 얘는 여자가 아니, 여잔가 남잔가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보시는 그런 거에 한 번을 더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런 가사나 목소리가 조금 더 시원하다라는 평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팬덤하고 소통도 많이 좀 하시죠? 저는 팬분들하고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지내는 게 저는 1년이면 두세 번의 팬분들과의 만남을 갖는 자리를 해왔어요. 처음부터 팬덤이 형성이 되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팬분들을 만날 때 화장기가 거의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의 자다 일어난 모습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또 화장한 모습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오시면 진짜 감사하잖아요. 몇 시간을 달려와서 나 하나 그 노래 한 곡을 보겠다고 달려오시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러면 저는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 모습마저 진짜 사랑스럽게 봐주셔서 제가 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해신 님 오늘 가기 전에 우리 기자님 꼭그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와 받아가시면 아마 팬덤으로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실 것 같습니다.